언어의 명확성, 성공적인 경제의 핵심이다. 자, 정부에서, 정치에서 해도 되고, 정부에서 해도 되고, 법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일상의,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근데 뭘 넘어서서?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넘어서서 널리 이해되어지고, 명확하게 표현된 언어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상호적인 신뢰에 도움이 된다. 라고 했지. 자, 그럼 요거 있잖아. 다 빼버리면 되잖아. 중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겠지.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서 모든 면에서 하면 되겠지. 모든 면에서 언어가 키워드잖아. 그지? 언어가 중요한 건 알겠지? 언어가 도움이 된대. 어디에? 상호적인 상호, 서로 간의 신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언어,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된다. 가져갈 것만 딱 가져가면 되겠지. 뭐가 중요한지 아는 능력.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은, 근데 이게 분사 구문이네, 그지? 주어가 어딨어, 주어? 요거네. 개념이랑 설명이, 거래할 때, 개념이랑 설명이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지? 그 딜트 오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거래할 때 재산을 거래할 때 딜링 위드야 또 계약을 거래할 때 또는 심지어 뭘 거래할 때 일상의 교환 재화 뭐야 그 재화 용역이라고 그랬잖아. 용역이라고 하잖아. 상품과 서비스의 일상적인 교환 이런 거를 할때 개념과 설명이 필요하다. 될 필요가 있다. as possible이지. 가능한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이 뭐야? 모호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거다. 라고 했어. 자, 다시 한번. 개념과 설명이 거래를 할 때, 재산 거래하고, 계약 거래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교환, 재화 용역의 일상적인 교환을 거래할 때, 이 개념이랑 설명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돼. 안 그러면, 오해가 발생해. 자, 개념이랑 설명이 뭐야, 지금 여기서? 언어를 말하는 거지, 언어. 개념 설명 정확하고 분명해야 해. 이게 지금 언어잖아, 언어. 똑같은 얘기지. 언어 중요해. 이 말이잖아, 지금. 자, 만약에 완전한 의사소통. 이것도 언어지, 그지? 완전한 의사소통. 근데 누구와? 잠재적인 상대방과의 완전한 의사소통. 근데 거래에 있어서, 완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확실성과 아마도 어느 정도의 불신이 남아있을 수 있다. 똑같은 얘기지, 그지? 의사소통 언어잖아. 언어 명확하지 않으면 불신 생겨.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은 얘기. 경제 생활이 더 복잡해짐에 따라 중세 시대 후반에 필요성인데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한 의사소통 언어잖아, 그지?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졌다라고 했지. 자, 줄여서 무슨 말이야? 경제생활이 발전을 했어. 시대가 지나면서, 그지? 중세시대 후반에 뭐가 더 필요하게 된다고? 더 정확한 언어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공유된 언어라고 했어. 공유된 언어가 뭐야? 서로 의사소통 잘 통하는 거잖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된 언어. 자, 공유된 언어는 용이하게 한다. 명확성이잖아, 명확성. 명확성이랑 아마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근데 어떠한 논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 좋은 거네, 그지? 좋은 거잖아. 공유돼. 서로 언어가 공유됐어. 언어가 잘 돼. 좋아, 이 말이지. 자, 국제적인 무역에서도 사용은 정확하고 잘 표현된 언어의 사용은 도움이 되었다. 통역의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언어가 무역에서도 잘 됐다. 이거 경제활동이잖아, 다, 그지? 실크로드라는 게, 기능을 할수 있었다. 그리고 at all은 부정문에서 전혀 이런 뜻이잖아? 여긴 긍정문이잖아? 그나마, 어쨌든 요 정도로 해석하면 돼. 실크로드가, 유일하게 기능할 수 있었다. 그나마. 왜냐하면, 통번역가들이 항상 이용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교차 지점에서. 그래서, 언어의 명확성은 성공적인 경제 활동의 핵심이 되었다.